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아, 이제 조석으로 찬바람이 붑니다. 아, 이제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 경마 팬들이 가장 그 관심이 있고 화두가 되는 문제가 바로 온라인 경마. 이거 하냐 못하냐. 이 온라인 경마 과연 누가 반대하고 왜 반대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철의 의견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요. 자, 우리 피디님 여기 노래 하나 좀 띄워주세요. 가수 김건모의 핑계라는 노래 있죠? 자, 하나 띄워주세요. 자, 김건모 이 노래 핑계라는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런 가사 나오죠. 자, 우리가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온라인 경마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만약에 경마팬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마사회 직원이면, 마사회 말단 직원이라면 나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당장 내 목이 날아가는데, 당장 내 직장이 없어지는데, 지점 폐쇄하니까, 그죠? 또한 내가 만약에 마사회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면 나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 역시도 내 목 날아가는데, 내 월급이 없어지는데. 자, 솔직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뭐 마사회 직원들이 반대해? 이런 잣같은 놈들이네. 말은 그렇게 해도 우리 역시 그냥 우리가 일반 말단 직원이면, 마사회 직원이면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승적 차원의 대의보다는 당장 내 자신, 내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게 되는 건 당연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말입니다. 이 높으신 두 양반은 그러면 안 되죠. 어떤 분들이냐? 바로 대한민국의 농림부 장관님, 그리고 대한민국의 마사회장님, 이 두 분은 그러면 안 되죠. 당신들은 대의를 생각을 해야죠. 당신들 가족들 생각하는 것보다 장들 아닙니까? 장들. 대승적 차원을 생각을 해야죠. 대의를 생각을 해야죠. 지금껏 경마팬들한테 좀 속된 말로 경마팬들한테 뜯어먹은 피 같은 세금이 얼마입니까? 아마 수천억도 아니고 수십조는 떼먹었을 텐데. 그럼 당신들은 적어도 이럴 때는 경마 산업을 생각을 해야죠. 적어도 이럴 때는 경마편을 생각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합시다. 아니, 경마팬들한테 반강제로 걷어간 세금을 이런 개같은 법을 만들어서 세금 떼고 또 떼고 더블로 떼고 이게 뭡니까? 어느 날부터 100배 넘으면 세금 뛴다 눈탱이 쳐가더니 또 어느 날부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200만원 넘으면 또 세금 뛴다. 자, 그러면 그렇게 떼간 세금들 어디다가 썼습니까? 경마팬들한테 걷어간 세금이면 당연히 경마팬들을 위해서 써야죠. 경마산업을 위해서 써야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세금 명목, 지원 명목도 가지가지 하고 있잖아요. 농축산기금에 지방세, 레저세 등등,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갖고 또 뭐 승마산업 지원한다고 연병을 하고
최순실이 정유라한테 몇 억짜리 말이나 사주고 경마 팬들한테 걷어간 세금 왜 축장기금을 퍼주고 승마산업에 퍼주고 이런 주접들을 떨어댑니까? 경마 팬이 봉입니까? 호구입니까? 김현수 농림부 장관님, 당신은 정말 영심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양심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발 사퇴하십시오. 제발 나가주십시오. 당신같이 양심 없는 사람은요, 없어져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난리지만 이 세계 각국 스포츠나 레저 생활은요, 비대면 언택트로 온라인으로 대처들 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마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마 시행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비록 코로나로 관중은 들어갈 수 없지만 비대면 온라인 베팅으로 다들 이상 없이 잘 돌아갑니다. 경마 선진국 파트2로 올라섰다고 자랑하던 대한민국 코리아 K방역 최우수 국가의 경마 산업은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인터넷 환경이 뒤떨어지는 다른 나라들도 다들 하고 있는 온라인 경마인데 우리나라는 이 개같은 나라법으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던 온라인 경마를 어느 순간 틀어막고는 지금까지 나 몰라라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이 당신네 농림부 장 차관님들, 당신네 농림부 직원분들, 우리처럼 8개월 동안 월급 한 푼도 못 받고 그러고 있으면 당신네들이 이렇게 손 놓고 있겠습니까? 당신네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겠습니까? 당신네들 공무원들, 높은 사람들 월급 따박따박 잘 나오죠? 배부르죠 아직? 잘 받고들 계시죠? 영국, 호주, 미국 등등 세계 경마 시행국에서 이런 뉴스가 연일 보도되는 거 아시죠? 세계 최고 인터넷 최강국인 대한민국 경마 산업이 붕괴되고 있다. 당신들 기사 다 봤을 거예요. 정신들 좀 차리세요. 쪽팔린 줄 아세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말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여당 김승남 의원이 발의에 앞장섰고 야당 정운천 의원의 지원사격도 있었고 바로 며칠 전 여당 윤재갑 의원이 온라인법 재발의까지 했습니다. 대한민국 경마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조금 높으신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이 뜻도 하나로 뭉쳐주고 있는데 농림부 장관 이하 당신네 농림부 쫄따구들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들이 뛰는 경마가 도대체 왜 농림부라는 이런 잣같은 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금, 세수 거둘 때만 좋던가요? 경마산업, 대한민국 마사회는요 차라리 문화체육부, 문체부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네들 같은 양심 없는 사람들이 후회하고 느낄 겁니다. 조만간 다시 열리는 국회에서 당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대한민국 수십만의 경마 팬들이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볼 겁니다.
아주 그냥 국정감사에서 원없이 깨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깨지면서 이 이마박에 흐르는 땀을 손수건으로 연신 닦아내는 우리 농림부 장관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마팬 중에 한 사람 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